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한번 달려봅시다. 자, 이제 많이 왔습니다. 좀 하면 돼요. 자, 공예법법의 공예법법입니다. 공예법법 원리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공예법 원리는 자, 탄성 하중법은 단순 무마만 했어요. 근데 다른 형태로 지지된 일반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보를 공예보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 탄성 하중법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액보란 실제보의 기하학적 경계 조건을 그에 대응되는 힘의 경계 조건으로 변화시킨 가상보를 공익보로 합니다. 정리할까요? 자, 탄성하중법은 단순 분배, 하지만 다른 형태로 지지된 일반보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보를 공익보로 그리고 탄성원리를 적용하고 여기서 공익보란 실제보의 기하학적 경계 조건을 그에 대응하는 힘의 경계 조건으로 변해서 가상보다. 봅시다. 세타 D는 자, 세타 D 있어요. 이걸 세타 D라고 합니다. 이걸 세타 D라고 합니다. 는 맞죠? A, AD 빼기 RAY 다시 지금 D점에 처진 겁니다. 그 다음에 D점에 수익점은 YD는 MD 다시 A, AD 곱하기 X, R, A, Y 다시 X 여기서 AAD AD 구간 내에 작용하는 탄성 하중의 합력입니다. 즉 AD 구간의 EI분의 M 면적 X는 AD 구간 내에 작용하는 탄성 하중의 합력에 D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제보와 공익보의 경계 조건을 변환한 겁니다. 실제보가 있고 공익보입니다. 자, 실제보에서 경계 조건은 기하학 조건, 각도는 0이 아니고 처짐은 0입니다. 힘의 경계 조건 0이 아니죠. M 0입니다. 변환되는 것은 또는
이거는 영이아입니다. 똑같아요. 영이 아니죠? 똑같아요. 또는 이거는 0입니다. 초입0입니다. 0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0이 아니죠? 0이 아닙니다. 다시는 0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0이 아니죠. 찾으면 0이죠. 0이죠. 어떻게?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0이 아니죠. 똑같아요. 이것 또한 이거는 0이 아니죠. 0이 아니죠. 0이 아니죠. 아니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그렇지.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공의법법이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앞에 있는 거 다 뭡니다. 잠시만요. 아야. 아, 대가리야. 자, 지금 공회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화법은 일반 단순보지만 다른 형태의 지지된 일반보에 대해서 적용하여서 실제보는 공회법, 단순보에 적용하고 공회법은 실제보의 계약지지균에서 그에 대응하는 힘의 경제적으로 변해서 가성보, 뒤집의 처진각은 나오죠. 그래서 실제부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5월 18일 저녁 몇 시고? 10시네. 안병희. 자,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